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네.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의 시사 대담에서는 박성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전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시고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고 학술은 또 회원이시고 지난 5월 4일 날 조선일보의 최보식 기자와 가졌던 그 인터뷰가 이번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 지금은 4.15 부정선거라고 불러 괜찮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여론 흐름을 이렇게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내도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교수님 그 인터뷰도 상당히 인상 깊게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네. 대가가 그렇게 그냥 브레싱을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대가라고 할 거 있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포럼 창립문이죠. 네. 네. 그게 이제 미래한국에서 제가 내용을 보고 한번 모셔서 일반 시청자들이 좀 이렇게 학계의 원로들은 어떤 식으로 이번 4.15 총선을 바라보는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고 싶은 말씀, 통계학자로 사실 수 있는 이야기는 뭐 네. 어떤 것든 다 환영합니다. 네네. 한국과학기술 한립은 원장은 언제 하셨습니까? 2013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3년 하셨구나. 그 다음 이제 학술원 회원은? 학술원 회원은 3년 전, 그러니까 2017년. 17년. 네. 그 학술원 회원은 연구직이죠. 연구직입니다. 네. 근데 학술원 회원은 굉장히 치열하죠. 예, 그 학술원은 전체 정원이 150명이고요. 딱 정해져 있구나. 인문사회계가 75명, 또 자연과학계가 75명.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힘들게. 들어가기가. 예. 그래서 그동안은 통계학 분야의 학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이번에 제가 그, 뭐, 하여튼, 운 좋게 된 것이 처음이에요. 학술원 예. 역사상. 예. 이제 그만큼 힘든 거죠. 예. 한번 해보시죠. 오늘 이제 말씀하신 거는. 네. 중간에 또 필요하면 한 뭐, 일정한 시간마다 제가 조금 끊고 조금 쉬었다. 그러세요. 하겠습니다. 네네. 예. 하시죠. 뭐, 제가 얘기를 해요? 예. 아. 다음번에 이제 일단 사전 득표율하고 당일 득표율 가지고 한번 우선 거기에 테이블에 그걸 좀 띄워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예. 한번 볼까요? 예, 예. 아. 요거 가지고 한번 쫙 그럴까요? 말씀해 주시죠. 예. 아니, 그, 이번 선거에서 당일 투표야 뭐 그냥 투표하고 그날 이제 깼으니까 별 문제가 예. 없는데 사전 투표는 투표하고 나서 한 4, 5일 기간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사전 투표에 얻어지는 결과하고 당일 투표에 얻어지는 결과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은 거예요. 굉장히 괴리 현상이 있는 거죠. 그걸 언제 보셨습니까? 사실은 저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많이 실망을 해가지고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랬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좀 보내오면서 뭐 좀 이상하다 조금 이거 한번 좀 분석해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데이터를 오픈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좀 더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제 주위에 있는 이제 데이터들을 좀 모아 보니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이제 의구심을 그게 대략 언제 정도였습니까? 4월 4월 15일에 선거 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뭐 2, 3일 후쯤 되나요? 4월 와, 한 17, 18일 일찍 보셨네. 일찍 봤어요. 예. 그때부터 이미 자료를 주위 사람들이 보내오기 시작을 했고. 그게 지인들은 이제 통계학자니까. 예. 통계학자니까 더 이제. 관심 있을 거다. 이걸 좀 분석해봐라. 분석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 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예인데요. 예. 여기 이제 이 그림에 있는 걸 이제 보시면, 지난 선거에서 지역구별로. 예. 득표율 차이에 대한 히스토그램인데, 그, 우리 지역구가 전부 다 253개가 있죠. 예. 253명의 253개. 국회의원을 뽑았으니까 이번에 지역구로. 그런데, 이 왼쪽에 파란 그림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역구별 득표율입니다, 이게.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사전투표의 득표율과 당일투표의 득표율의 차이입니다. 253개 예. 지역구에. 근데 전부 왼쪽으로 보면 다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아주 높았고 예. 당일투표의 득표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253개에 대한 지역구에 대한 차이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히스토그램이. 왼쪽이 더불어민주당은 네, 더불어민주당 항상 사전선거 득표율이 크다는 이야기죠. 네, 크고 당일 투표가 떨어지는데 지난 4년 전에 20대 총선에서도 물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이 차이가 평균 한 2%밖에 안 났습니다. 예. 2% 정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거의 11%쯤 떨어졌어요. 예. 대략. 그래서 전부 다 이 그림이 특이한 게 뭐냐면
이 그래프가 다 마이너스 쪽에 가 있고 예. 플러스 쪽에 하나도 없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예, 그리고 약간의 지금 종 모양, 종기분포 모양을 지금 하고 있고요.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 오른쪽이 이제 미래통합당인데 미래통합당은 사전투표 득표율보다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제 많이 올라갔죠. 예. 그것도 대략 한 11%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 그림이 예, 미래통합당은 다 플러스 쪽에 있죠. 그 쌍봉구조네요. 쌍봉구조, 완전히 쌍봉구조죠. 그런데 왜 이게 특이하다고 이렇게 보냐 하면 예, 물론 그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에는 득표율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제 4년 전만 하더라도 차이가 물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예, 더불어민주당이 한 2% 정도 이렇게 떨어졌고 예, 통합당은 그 당시 새누리당이죠. 한 3%쯤 올라갔어요.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다 마이너스 쪽에다 플러스 쪽에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섞여 있고 그림이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섞여 겹쳐져가지고 겹쳐진단 말이에요. 겹쳐져서 이렇게. 종 모양으로 이렇게 그렇죠. 움직이는. 그렇게 되게 쉬운데 이건 완전히 양쪽에 갈라지고 다 마이너스 다 플러스 이거 완전히 구별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주 이상하다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심하게 차이가 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쩌면 이 선거에 아무런 부정이 없었다면 정치사회학적으로 어떤 큰 이벤트가 있지 않았었나. 국민의 그 사이, 마음을 3, 4일 사이에 국민의 마음을 바꾸는 민심을 뒤흔드는 사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전투표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몽창 나와서 투표를 하고 또 당일투표에서는 통합당 지지자들이 몽창 나와서 투표를 하고 혹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이 맞는가 하는 걸 통계적으로 한번 검증해 보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예, 여기 그림을 제가 한번 그런, 요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총선. 20대 4년 전에 총선에서 그림이 조금 전에 한번 뒤로 한번 가보시죠. 아, 그럴까요? 예, 조금 전에 가보면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이 차이 당일 선거 득표율, 그게 사전 득표율은 기본적으로 차이기 때문에 통상 통계적으로는 평균값이라는 것이 되게 0이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의 지지도가 당별로 다 똑같다. 예를 들어서 예.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다 하면 제로가 나와야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거가 원래가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적인 상태죠. 정상적인 상태인데 예. 대개 종래 보면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조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표하면서 예. 당일 투표에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많이 나가니까 예,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좀 높았고 당일 투표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차이가 예. 많진 않아요 그게.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2-3% 차이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10% 이상 나면서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예.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보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20대 4년 전의 결과인데 2016년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마이너스 쪽, 플러스 쪽이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대개 이제 평균이 한 2-3%, 마이너스 2-3%, 플러스 2-3% 사이에 있잖아요. 0을 중심으로 대개. 0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그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섞여 있고. 섞여 있고 또. 종 모양이고. 종 모양이고 그림이 더불어민주당은 한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3%하고 있고. 예. 또 새누리당은 한 3%에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3%하고 있잖아요. 플러스 3%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게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예. 더불어민주당은 한 11% 예, 이쪽에 통합당도 한 11% 평균이 예. 그리고 종모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 아니에요. 20대하고 21 차이에 숫자가 엄청 겁나네요. 그렇죠. 뭐 거의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 딴 거는 뭐 전거는 그냥 인멸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진짜 겁나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네. 거를 이제 제가 연구하다가 예. 요 그림을 먼저 봐요. 예. 이 사전 투표에 혹시 그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젊은 층들, 대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30, 40대가 민주당 지지자가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60대 이상은 좀 보수층이 많고. 그래서 그러면 혹시 사전 선거에서 30, 40대가 멍청 나갔나. 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투표한 사람이 60대 이상이에요, 그날. 하하. 361만 명, 사전투표자 중에서 361만 명이 60대 이상이게 이게 거의 한 31%쯤 됩니다. 예. 전체 투표율에. 근데 50대가 한 21%쯤 됩니다. 그래가지고 60대가 제일 많이 나갔고 50대가 다음 40대 이런 순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래 볼 때 60대 이상 소위 그 고령층들은 보수층이 많다. 예. 통합당 지지자가 많다는 게 통상적인 생각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결과 이걸 보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압승한다는 게 증명이 안 돼요, 잘. 증명을 할 수 없는 거죠.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쩌면 그 민주당은 사전투표에 나가라고 막 독려를 했고 또 통합당의 일부 그 지지층에서는 이 사전투표는 혹시 모르니까 나가지 말고 당일투표에 나가라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실 그런 말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근데 그런 말이 있어서 사전투표에 민주당이 압승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나간 이유가 이 사전투표는 이틀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당일투표는 하루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줄 서서 기다리려면 엄청 라인이 길잖아요. 그래서 난 그게 싫어가지고 아예 내가 편할 때 빨리 하자 해가지고 난 토요일 나가서 투표를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좀 노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투표하러. 그제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다 노인들이죠 사실은. 저같이 70대니까. 예. 당연히 사전투표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60대 이상 30%, 31%나 되는 이 투권자들이 혹시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골라서 나갔나 60대 이상 중에서 예. 아주 우연하게 그럴 수도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건 힘든 생각이죠 사실은 아무래도 60대 이상의 고령층 중에서 소위 보수가 뭐 예를 들어서 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50% 넘는다 할 때 그럼 그분들도 꽤 나갔는데 어떻게 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가 엄청나게 높았을까? 대개 그 비율을 보면요. 민주당하고 통합당의 비율이 한 5-3쯤 됩니다. 예. 5-3. 사전투표에서. 그렇게 압도적일까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여기 하나 이유가 안 되는 이유고요. 또 하나, 제가 통계적으로 이걸 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예. 요 그림. 예. 요 그림은 좀 통계적인 감각이 있어야 조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사실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 일본의 와시대학 교수 대학에 있는 정문 교수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거 누가 보내줘서 제가 받았는데 이게 재미난 분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X축 그러니까 이 세로축이죠. 세로축은 예. 민주당의 총 득표율입니다. 예.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를 합친 득표율.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산포가 크죠. 왼쪽은 예. 뭐 한 20%에서 오른쪽은 뭐 한 80%까지 쫙 흩어져 있잖아요. 예. 지역에 따라서. 근데 Y축, 가로축은 뭐냐 하면 사전투표율. 예, 사전투표. 사전투표율입니다. 예. 그러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몽창 몰려 나갔다고 하면 예. 이 민주당 지지도가 높을 때 이 Y축 사전투표율도 높아야 당연히 높아야죠.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 플러스 관계. 플러스 관계. 코릴레이션에서 플러스 관계가 나와야 예.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이크를 약간의 마이너스. 약간 노력 마이너스예요, 지금. 이게 플러스가 돼야. 플러스가 돼야만 그게 설명이 돼요.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도가 왕창 뛰어나왔다.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왕창 나갔다 하는 게 설명이 돼요. 이게 아니네요. 이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반대로 통합당은 약간 더 플러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은 뭐 기울기는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 이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몽창 나갔다고 하는 게 설명이 또 안 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예. 통계적으로 설명이 전혀 안 되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저는 통계학자로서 이게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몽창 선거에 몰려 나갔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가설 검증해도 이게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박 교수님, 이런 것도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에 이런 주장들이 민주당 지지도가 왕창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나올 때 제 이제 머릿속에는 사전투표자 수가 1,174만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표본 집단이지 않습니까? 예. 그 표본 집단이 그런 종류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표본 집단의 성격이 변화될 가능성은 너무나 내가 볼 때 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네, 네. 마치 이제 그 비유를 한강물이 도도하게 흐르는데 그 한강물에 그냥 돌멩이를 계속 던진다 해가지고 한강물의 흐름이 바뀌거나 그럴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그거는 사실은 두 가지 얘기가 서로 충돌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첫 번째로 볼 때 우리가 이 유권자들을 큰 하나의 모집단으로 볼 때 네.
사전투표에 나간 분들을 한 묶음으로 보고. 묶음으로. 예, 당일투표에 나간 분들 한 묶음으로. 묶음으로. 그게 대개 한 40대 60 정도 이렇게 비율이 예. 되게 비율이. 예, 그럴 때, 예, 특별한 그 성향의 차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반 나눠서 나갔다. 할 때는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 같은 모집단에서 그냥 나눠진 거다. 예. 예, 근데 또 다른 학설은, 예, 이제 일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일 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몽창 몰려 나갔다고 얘기하는 게, 예, 어떤 그 성향이 있어가지고, 종래, 예, 사전투표를 나가는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가 많을 수 있다. 이걸 받아들이면 약간의 다른 모집단의 성격이 있긴 있어요. 그게.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저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40대 지난번 선거에서도 한 지난 4년 전 선거에서도 20대 선거에서도 그런 차이가 약간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통계학적으로 보는 의미는 사전투표 당일투표 차이가 뭐 한 4, 5% 났다든가 뭐 그 정도 차이이면 뭐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처럼 11% 이렇게 나면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뭔가 좀 예,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한 일이라는 게 사전투표하고 나서 당일투표할 때까지 그 사이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인기가 떨어지고 통합당 인기가 확 올라갔다든가 지금 전체로 볼 때는 당일투표에서 통합당이 약간 더 이겼잖아요. 조금 차이지만 예. 민주당이 사전투표는 왕창 이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정치 사회적인 큰 이벤트가 있으면 그게 해석이 되는데 그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무슨 뭐 막말 파동이라는 게 뭐 있었는데 그건 뭐 통합당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에도 약간 있었고 그게 또 그렇게 큰 이벤트를 줬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왜 두 개 크게 모집단으로 나올 때 완전히 다른 성격의 모집단이 형성이 됐을까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볼 때 아주 설명이 설득력이 좀 없어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예.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또 이제 통계적인 좀 특이성은 또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좀 그렇죠. 네. 예. 지금 앞으로 그래프 한번 나가 보시죠. 앞으로 가볼까요? 두 번 이제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보시죠. 예. 요걸 이제 확인했고. 설명했죠. 예. 그 다음? 그 다음에. 이거? 예. 요건 또 설명했고. 예. 아, 이제 그, 아, 요거는 그냥 그, 예, 말씀하신 거니까 예, 얘기한 내용입니다. 예, 이거는 20, 뭐, 밑에는 예. 21대 투표의 결과, 예. 그 위에는 20대 투표의 결과. 그러니까 이건 뭐 백업이 될 수 있는 자리인데, 예. 뭐 우선 요것도 보면요, 예, 요것도 조금 나오시겠습니다. 예. 그 21대 투표 이게 밑에 있는 거죠. 예, 밑에 투표를 보면 이제 이 사전 관내 사전 투표하고 관외 사전 투표로 민주당 통합당 지지 투표율을 이제 봤는데요. 관내 사전투표에 그 민주당 통합당의 차이가 보면 63대 36 정도 아닙니까? 엄청나네. 엄청난 차이에요, 이게. 예. 예, 엄청난 차이. 이게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 예. 예, 전국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서울에서는. 예. 근데 이제 오른쪽 관내는 조금 더 났어요. 예. 관내. 근데 그 이번에 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이렇게 보니까 사전투표가 관내 있잖아요. 예. 관내보다도 관외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더 높아요. 오차가 훨씬 더 큰 거죠. 예, 그게 그것도 좀 사실은 좀 조금 특이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건 뭐 그렇다 손치고 뭐 큰 차이가 아니니까. 그리고 당일 투표에서는 지금 민주당과 통합당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서울은 예. 뭐 50대 49는 뭐 거의 비슷한 거죠. 이제 전국적으로는 이제 통합당이 조금 더 올라갔지만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결과라는 게 좀 의심스러운 거고요. 그 20대 4년 전에 선거에서도 예. 물론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높았어요. 예. 투표율이 53대 46 관내 투표가 또 관내가 58대 41 예, 그래서 이 차이가 이게 났습니다만은 그 차이보다는 이번 선거의 그 차이가 엄청나게 두드러졌다. 예. 그런데 예.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젊은 분들이 그 6.13 지방선거 예. 지방선거를 또 분석을 했어요. 아, 네. 지방선거를 분석하면은 이번 4.15 총선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차이는 이번에는 12.5%인데 그때는 8.3%. 아, 그랬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8.3%고 아주 유사합니다. 아, 그래요? 예,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서울의 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겼고요. 그러니까 통계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의심스러운 그러네요. 정황이 네. 포착이 되고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의 그게 큰 특징이 뭔가 하니까 관외 사전투표의 격차가 훨씬 커요. 네. 그래서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걸 조사를 해보면은 너무나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많은 사람들이 엑셀 박사가 돼가지고 네. 그걸 조사를 해놓으니까 사실 여기서 보면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직한 민심을 표현하는 그렇죠. 그건 어떻게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일 선생님이 주장은 당일 투표 득표율을 기준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오차 정도는 용인할 수 있지만 저렇게 관내 사전투표하고 관외 사전투표가 저렇게 현저한 격차가 나는 것은 그거는 의심을 좀 의심스럽다 이런 거죠. 차이가 너무 많다.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그 지방선거에서 한 8% 정도요? 8.3% 8.3% 정도? 그러면 4년 전에 이제 총선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2, 3% 정도. 예. 2, 3%에서 8% 갔다 지금은 한 12%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예. 계속 그 사전투표 당일 투표 격차가 계속 벌어지네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거는 대개 이제 전국의 그런 방송사나 신문사가 그 총선 전에 예측한 것이 표본 수가 500개 정도 되대요. 네. 500개를 가지고 당일 투표율을 추정한 거, 예. 오차가 훨씬 적은 거예요. 오, 그래요? 예, 그런데 수만 명을 가지고 한 대부분의 서울의 지역구에 오차가 현저하게 큰 거야. 그럼 그건 기본적으로 대수의 법칙, 대수의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안 되는 거죠. 예,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4.15 총선을 가지고 또 그걸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뭐라고 하니까 뭐 경인일보가 4월 뭐 15일 날 한 거. 그건 대부분 500개 돼요. 500개, 뭐, 501, 502개. 네. 네. 그런데 그게 당일 투표를 추정한 그런 추정값. 그게 당일 투표를 우리가 최종값이라고 합니다. 네. 최종값을 추정한 추정값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개 사전투표가 수만 명 정도 되니까. 네. 수만 명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 오차가 두 배, 뭐, 세 배까지 확정이 되더구만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의심을 할 만한 중요한 그런 점검물이다. 그러네요. 모든 지역이 다 그래요. 그래요? 예, 서울의 뭐 강진구, 동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제 뭐 동아일보가 한 거, SBS가 한 거, 또 그거를 제가 직접 할 수는 없고, 그 시청자가 그 테이블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밑에다가 비교 자료는 되게 SBS 몇일 며칠 날 조사. 표본수 501개. 그렇게 해가.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한 그 전국의 10군데 정도를 지역구마다 이렇게 해서 네. 방송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오랜만에 통계 공부도 좀 제대로 네. 어떻게 표본수가 500개에서 몇만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오차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통계학은 뭐 하려고 통계학이 있냐. 그냥 뭐 로또처럼 하면 되지. 글쎄요.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네. 네. 그게 너무나 현저한 특징으로. 네. 그런 현상이 6.13 지방선거에서 뚜렷한 특징으로 드러나고 그다음에 4.15 총선에서도 모든 지역구가 그런 특성이 드러나니까 야, 이 통계학이 진짜 무서운 학문이구나. 통상 우리가 보면은 그 표본 수가 커질수록 에라도 적어지고 에러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아니 그거를 그렇게 배웠는데 네. 이건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그건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 네. 그건 좀 들여다보고 우리 공 박사님이 이제 선거 데이터에 대한 연구 박사가 되시겠네. 별 말씀이야. 그럼 넘어가보죠. 예, 넘어가보죠. 예. 이건 아까 얘기한 거예요. 예.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고. 예. 요거 하시고. 예, 요거는 서울에, 예. 서울에 그 49개, 서울은 49개 지역구가 있거든요. 그게, 이것도 제가 그
통닭자로서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49개 지역구의 이 투표 결과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은 패턴을 그릴까? 예.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 요거는 뭐 이제 데이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각자 데이터니까. 요거는 이제 20대 총선이니까 4년 전이고요.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조금 전에 보신 거. 그럼 선생님 지금 이제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사실 통계학자들은 자연 숫자를 다루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럼 자연 숫자는 들쭉날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방향으로 항상 일정한 크기로 한 방향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는 자연 숫자가 아니고 인공 숫자나 아니면 가공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왜 제가 이게 유사한 패턴을 나오는 게 이상하다 생각하냐면요. 서울은 49개 지역구가 있고 424개 동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동 단위로 다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예. 중앙선거관리에 가면. 그런데 이 49개 지역구에 대한 이 민주당과 통합당 또 다른 군소정당들의 그 득표율을 이렇게 보면 거의 유사하게 나오거든요. 예. 그게 왜 이상하냐면 저는 지금 저 서초구 양재동에 살고 있는데 서초구 을이라고 하는 성격입니다. 예. 을이는. 그러면 이 비교적 그 이 강남 3구 쪽에 좀 보수층이 두텁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강북 일부 지역보다는. 그러면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와야 돼. 패턴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당연히 강북하고 예. 강남이 달라요. 달라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예.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 마치 이제 막강한 어떤 사람이 신이 있어가지고 예. 그 선거 결과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결과가. 예? 실제로는 다 국민이 가서 투표하면서 이 나오는 결과가 조금씩 차이가 막 나야 되잖아요.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소위 통계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랜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랜덤성이 거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초구면 보수 성향이 좀 강할 거고, 예. 그다음 또 다른 지역 같으면은 뭐 진보성에서 강하고 진보 성향이 강하면은 그게 사전 투표율에 반드시 반영이 돼가지고, 그렇죠. 사전 투표 빼기 당일 투표가 패턴이 좀 달라야 될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유사한 패턴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네. 이상하고, 그런 얘기죠. 또 종로구 같은 데를 보면은 종로구에서도 또 삼청동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고, 네. 근데 그 지역조차도 거의 동일한 크기로 나오니까 네. 아 이거는 뭔가 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사실 그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무런 그 부정이 없이 이게 있는 그대로 선거 결과다 팩트라 하면 이건 정말 신이 그렇게 예. 만들어주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게 아주 압권이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걸 또 그 담당 최보식 기자 그런 걸 또 잘 잡아내기 때문에 그게 뭐 다른 어느 것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충격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시간을 갖고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 예, 요까지만 뭐 하고. 예, 요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울 424개 동에 대한 예. 민주당 사전 득표하고 당일 득표의 득표를 차이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예. 여기 보면 그 424개 동입니다. 지금 이쪽에 X축, 이 세로축은 차이의 퍼센트입니다. 예. 그러면 대략 지금 평균 가운데가 평균이니까요. 한 11%, 예. 12% 고 근처에 어디 있죠? 예. 한 12%쯤? 12.5%. 예. 뭐 그 정도 하여간. 예. 그리고 이 차이가 다 플러스가 있잖아요, 지금. 예, 예. 맨 왼쪽도 예. 제로가 아니잖아요. 예, 예. 맨 왼쪽도.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다 플러스고 평균이 한 12% 정도 차이가 나고 예. 종묘을 하고 있는데 이게 Y축은 이제 동수입니다. 예. 동수.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아주 보수층이 두터운 그런 동에서는 이게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사전 투표를 해서 뭐 꼭 뭐 이제 민주당이 압승하는 게 아니고 통합당이 이길 수도 있는 거고 또 당일 투표에서도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차이가
다 이렇게 플러스로 가지 않고 마이너스 있을 수도 있고 뭐 이게 딱 이게 종 모양으로 소위 표준 변체가 작다 그럽니다. 이거 이렇게 다 몰려 있는 걸 표준 변체가 작게 이렇게 다 몰려 있질 않고 이게 막 산만하게 흩어져 있으면서 마이너스로 가고 막 그래야 이제 그 들쭉날쭉. 예, 들쭉날쭉하고 그래야 보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이렇게 예쁘게 종모양하고 다 플러스로 가 있고 평균이 12.12% 정도 표준 변체도 작게 표준 변체가 계산하니까 뭐 한 2.4% 이 정도밖에 예. 안 돼요. 작게 되고 이런 건 정말 기이한 현상이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기이한 현상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재미동포분이 한 분 연락이 오셔서 네. 한국에 들렀는데 그분이 넘버 세어리를 젊은 날 공부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하고 인터뷰를 좀 가졌는데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메일을 보냈는데 수백 년 전에 죽은 가우스 때문에 가우스가 실물 증거가 발견되기 전에 완전히 범인을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우스가 만든 정규분포 때문에 네. 4.15 총선의 모든 그 비밀이 다 세상에 드러나고 말았다. 아. 그렇게 그분이 그냥 딱 잘랐어요. 그랬어요. 초기 단계인데.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뭐 적은 확률이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적은 확률이지만 이게 뭐 단문 뭐 1% 또는 0.1%라더라도 그런데 제가 보는 건 이래요. 이게 이제 이런 현상도 그렇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특이한 현상들이 계속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시에 다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예를 하나 들게요. 이게 뭐 좋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집안에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있다 해요. 아버지 아빠가 있고 애들도 있고 그런데 교통사고는 항상 날 수 있는 거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사실은 귀한 확률이지만 있을 수 있죠. 근데 같은 날 어머니가 또 다른 동네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 둘 다 각자는 일어날 확률이 적지만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면 이건 뭔가 의심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건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죽이려고 어떤 사람이 작정했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이 하지 않았으면 신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이한 확률을 가진 사건들이 여러 개 일어난다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되게 통계학자로서 이런 네. 현상들을 보면서 기이한 확률을 가진 사건이 여러 개가 동시에 발생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통계학자로서 의심을 많이 가질 그렇죠. 수밖에 없다 네. 이야기죠. 네.